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신앙인의 정치의식을 공부를 했는데 그걸 실제 현실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이 미국의 공화당과 영국의 보수당의 전통 중에서 대표 선수 두 분을 제가 추렸어요. 누구겠습니까? 레이건과 대처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뭘 보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파괴되고 신앙이 엉망진창이 될 때 희한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회를 바꿔요. 그런 현상들을 봐야 됩니다. 영국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을 때 희한하게 보수당이 복지를 강조하는 당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양극화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엔 식량계획이 지정한 기아국가예요. 중국은 GDP가 폭발적으로 발전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자기 국민의 기아 문제도 해결 못하는 한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양극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진단할 때 문정부 하에서 한국은 가장 양극화될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데 항상 이자들은 평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걸 작살낸 분이 대처예요. 대처는 뭐라 그랬냐면 부자들이 미워서 그들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놈들이 바로 니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놈들이 힘쓰지 못하게 때려잡아가지고 영국을 안정화시키는. 저 디즈레일리는 뭐라 했냐면 복지를 강조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 엘리트들이 책무를 거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항상 위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양아치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맨날 한국 교회 썩었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양아치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양아치 보고 좌절하지 말고 네가 레이건 같은 인물이 되려 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책임감,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당이 대중복지당으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되니까 영국의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감독 있잖아요. 켄 로치 감독, 룩스 앤 스마일즈 이런 게 이제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들인데 이런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영국 청년이 얘는 거의 IQ가 두 자리인데 두 자리도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얘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친구한테 질문하는 거야. 야 저거 짓다가 말았대. 왜 안 짓는데 돈이 없대. 근데 우리한테 나눠주는 수당은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궁금해. 차라리 우리가 저기서 일하게 해주고 임금을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 문보다 똑똑해. 와 그러니까 영국 동네 백수가 문보다 나. 아니 얘 입장에서는 땀 흘려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낫지. 노는 것도 지쳤다 야 이러면서 빠라바라바 하면서 야 수당 받으러 가자 이런 기가 찬 노릇이지. 그런데 강력한 분이 나타났어요. 제가 또 대처를 위대하게 보는 게 뭐냐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설득해갖고 자기 옆에 둬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국 정치가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스맨을 옆에 두죠. 그게 조선시대 정치의식을 연장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공화국이 세워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조선 타령이냐. 사극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그런 전응아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처는 탁월했던 게 뭐냐면 정책 전문가 그룹을 항상 가까이 둡니다. 병을 진단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서 영국병을 진단하는데 저분이 짚어낸 게 뭐냐면 무한정 특권을 가진 노조. 한국도 지금 민주노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 그러니까 기업이 악인 것처럼 만드는 구성을 항상 해왔다. 이게.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국가 의존적인 문화. 이거는 레이건이 치유한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 뭐 안 나오나. 그러니까 그지근성을 키워. 그러면서 자꾸 파퓰리즘 하면서 청년 수당? 청년이 왜 돈을 받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럼 대머리 수당은 왜 안 줘? 어? 한국 사회에서 내 소외됐는데. 소외가 중요해, 소외가. 어? 소외된 나한테는 왜 수당 안 줘? 어? 빛나리 수당. 이런 거 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자꾸 국가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낮은데 임금만 올려. 이게 지금 하는 짓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국 사회가 마비되고 있다. 대처 수상이 탁월하셨던 게 뭐냐면 선거에서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사람까지도 등에 칼을 꽂고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걸 다 돌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누굴 가장 가까이 두냐면 전문가 집단을 딱 구성해갖고 아예 연구실을 차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걸 들으시고 거기서 자기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확신을 가지면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그러니까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해져요. 리더십이. 자 그래가지고 이전 수상들의 대중요법은 야 이런 증상엔 이런 요법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성만 키워가지고 영국병을 치료를 못해요. 그러니까
확 환부를 도려낸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쫄아서 이걸 못할 때 이분이 과감하게 수술을 해버린 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병에 걸린 환자는 질병 자체보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게 더 불쾌해. 이해가 되세요? 요직거리를 한다. 그러니까 환자도 훌륭한 환자가 있어. 명의가 진단해서 처방해주면 그걸 잘 따르면 지가 좋아. 근데 꼭 개겨. 인터넷에서 뭐 찾아와. 그래가지고 원장님 그게 아니던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시키면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이 저 죄성이야 저게. 그러니까 대처가 하는 정책이 그냥 불쾌해. 그러면서 환자가 불쾌하다가 투약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정치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지율 떨어지죠? 지지율 폭락하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집단과 정면으로 맞서면 인기가 떨어지죠. 그럼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은 잘 할 수가 없어. 근데 대처가 강력했던 게 뭐냐면 저분이 기독교 전통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신앙이 있으시냐면 그렇게 할 바에는 정치를 안 해. 지금 나를 부르신 그걸 생각하지. 내가 여기서 인기 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끌어서 뭐 할 건데.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되면 해야 돼. 근데 인기 떨어지고 욕먹어? 그런 거 걱정하면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뭐예요? 과감하게 한. 그래서 성공한.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이러다 인기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강력하게 되냐면 명의와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대처를 평가할 때. 왜 그러냐면 명의는 실력 있는 의사로서 이 병을 완전히 이해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러니까 허준이 세자가 뜬 놈은 아프다고 하지 마 이래도 막 뜨잖아. 왜냐면 이렇게 해야 고치는 걸 알거든. 그럼 세자가 너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이러면서 막 뜸을 놓잖아. 그렇게 해야 얘를 고치거든. 근데 이렇게 해야 영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점점 회복되는 게 나타나죠. 결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설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처럼 듣기 좋은 말로 번지르 뻥만 치고 돌아다니면 결과가 안 좋잖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거꾸로 결과로 보여주니까 처음엔 반대하다가도 설득이 된다. 이러면서 영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을 보시면은 제가 이 레이건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있나. 근데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도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이걸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구두 판매를 하셨는데 맨날 이걸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레이건 대통령이 제대로 회심하신 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하여튼 지긋지긋해갖고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대학을 포기하고 형님은 그랬는데 본인은 난 반드시 대학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자기가 술에 쩔어가지고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헬렐레 하고 뻗어 있다가 딱 깨셨는데 정신을 차린 거야. 이게 뭔 짓이냐. 아버지 꼴 보고 지긋지긋해서 술을 안 먹겠다고 해놓고 술을 먹어버렸다. 그때 이제 또 강렬한 회심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모드카를 마시고 기절을 했는데 딱 깨어나 보니까 내가 만든 빈대떡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고 존엄한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절대 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께서 딱 그러고 회심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쓴 편지 중에 대통령한테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냐. 기도의 사람이거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삶이야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니 이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대통령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통령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에게 위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을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멍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강렬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뻘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걸 정확하게 실행하신 거예요. 백악관에서 항상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이 대통령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대통령직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세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정신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자를 상대할 자는 없습니다. 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련을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냉전을 끝장낸 분 아닙니까, 이분이. 독일을 통일시키고 동구권의 수많은 공산독재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가 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 통계를 내보세요. 레이건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의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동시에 수용소들이 싹 쓰러지겠죠. 거기서 구출된 사람이 몇 명인가. 상상을 초월.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동시에 자유를 얻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는 뭐냐면 다른 생명을 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오토매티컬리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근데 또 암살을 당하실 뻔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디 포스터라고 영화배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레즈비언이야. 근데 어떤 또라이 청년 하나가 조디 포스터를 열라 사랑하는데 조디 포스터한테 접근할 길이 없네. 그래가지고 뭐에 꽂히냐면 대통령 정도 암살하면은 유명해지니까 조디 포스터랑 다이다이 이렇게 연애할 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리고 있다가 공격을 해. 근데 나중에 알았어. 레즈비언이라는 거. 그래서 헐, 감옥에서 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레이건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아, 엄청난 피를 흘리셨어요. 총에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거의 치사량에 가깝게 위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9주 동안 업무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죽음의 국면에서도 용기, 유머, 대담성, 지도력을 잃은 적이 없다.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몸이 회복돼갖고 백악관에 딱 복귀하셨어요. 9주 만에 백악관에 딱 오셨는데 이때 또 명언을 남기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내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귀하신 첫 일성이 그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을 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미국이 돼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정치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뭐냐면 훈련을 시키신 처음에 스포츠 아나운서를 했는데 내가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하다 깜짝 놀란 게 스포츠 중계를 하셨다길래 요즘처럼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보면서 중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게 저기서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우리 공대 친구들 공대 형아 뭐가 이렇게 찍찍찍찍 나오잖아 이게. 그거 보고 지금 누가 안타를 쳤답니다. 그런 게 오는 거를 보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성지게 해내야 돼. 그러니까 안 봐도 본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거의 소설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또 전자회사에서 GE 거기에 이제 취직하셔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GE의 제품에 대해서 주부들한테 강연을 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랬는데 제가 이 강의하는 거 훈련을 주로 어디서 받았냐면 군대.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들으려고 하는 청중이 없어요. 얘들은 그냥 짱박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대학이 군대입니다. 강의하기 어려워. 근데 거기서 내가 군법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얘들을 데리고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 일단 앉으면 동공을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잃어. 그 상태 애들을 집중시켜야 돼요. 아,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거기서 아니 전자제품 설명해주는 거 듣고 싶은 사람. 특히 주부들은 기계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초집중시키는 능력을 엄청나게 훈련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강의를 하면 주부들이 막 반응을 보이는 거야. 질문도 해.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중을 사로잡는 그 능력이 그렇게 훈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계속 키우신 배우도 하셨다가 처음에는 또 배우 출신이라고 무시를 해요.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그랬는데 무시할 수 없는 분이 됐지.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가 감동적인 것만 뽑아왔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83년도 연설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미국을 반석 위에 세워진 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근데 항상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게 저분의 그냥 삶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이란 나라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한 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나라고,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이걸 항상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 그걸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인 개인은 자기가 서 있는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의 역사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산다. 이거.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목표, 의식, 소명, 완전 시리즈로 명확하니까 어떻게 돼? 저분은 물러서는 게 없어요. 다 돌파야.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닐슨 닐슨이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이건은 미국적 가치가 무엇인지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그 가치들을 실현시킬 뿐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평가인지 필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멍충이들은 맨날 토론을 해. 자,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 모여서 맨날 토론해.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너무 정확하게 아니까 그냥 실현해버려.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사람은 주둥이로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행해버린 사람이에요. 실현시켜버려. 그래서 신좌파들과 투쟁하시면서, 저 신좌파 적에 미국도 만만치 않게 미쳤어요. 미국도 미친 게 베트남 전에서 우리 미국이 졌어 이러면서 패배의식 쩔고, 그걸 또 좌파들은 부추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히피 이러면서 머리 길러가지고 이제 하고 약 먹고 그래서 혀 꼬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미쳐간. 그때 레이건이고 뭐를 직격탄을 날리시냐면, 자유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차린 크리스찬 교수들이 대학이 미국을 망치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의 기준을 해체시키면서 미국 지성인들을 다 미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거를 정치에서 레이건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옳은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악 앞에서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악이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독의 슈미트 총리가 카터 대통령한테 계속 전술핵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 퍼싱 투 미사일이 완성돼서 실전 배치돼요. 서독에. 지금도 전술핵 공유 전략으로 독일의 전술핵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자주권 타령하는 애들한테, 야, 자주는 독일처럼 동맹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자주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한미동맹 때문에 자주를 빼앗긴 게 아니고,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우리가 중국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라, 제발. 그러니까 무엇이 악인지를 명확히 하는 이런 스피릿, 이거 매우 중요하다. 절대악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절대악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저 집단은 절대악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멍청이들은 그 집단과 뭘 한다고? 협상을 해요. 절대악과 협상을 해요. 인류 역사에서 절대악과 협상한 놈들 치고 잘된 놈이 없어. 평화입니다. 그럼 폭탄이 날라와. 전쟁하기 싫냐? 레이건처럼 한대. 레이건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는 적이 감히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감히 적이 미국과 그 동맹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건드렸다가 죽으니까. 그때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사가 증명을 해요. 근데 어떤 멍충이는 GP를 폭파하고, 그랬더니 무슨 철조망을 선물로 줘.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래서 군대가 기념품 상이에요? 뭐? 여자친구가 고무신 안 거꾸로 신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었어? 왜? 그때 옛날에 진짜 SBS에서 하던 거, 그거 뭐야? 짝! 왜 아예 여자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짝을 찍지? 부대에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버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정치를 통해서 신좌파와 투쟁을 하셨다. 분명한 미국의 가치를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현해버리겠다. 그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적이 누군지 명확히 하셨다. 소련이다. 그리고 그 위성국들이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할 수 없다, 저런 사회에서는. 저들이 무너져야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 이거예요. 자유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다. 자유 자체가 가치니까 실현해버린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에서 나이스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장 효과적이고 뛰어난 복지정책은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혜택에서 벗어나는 거다. 끝내주는. 그러니까 돈몇푼 쥐어주고 퍼퓰리즘에 빠진 것들하고는 레벨이 다르시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삶의 목적,
정치의 목적. 이거는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과 뗄래야 뗄수 없죠. 그러니까 그 구조에서 철저하게 카이퍼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이신 예수님. 그게 내 삶에 딱 실현될 때 내가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을 탑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활동하게 되면 문화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걸 실현한 정치가들을 미국의 공화당과 영국의 보수당에서 한 명씩 뽑았더니 역사를 바꾼 분들이 나타났다.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이 두 분이 연합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냉전에서. 한 팀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런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신앙을 키워낼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양아치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대처가 되고 내가 레이건이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이 바르게 잡히고, 그럴 때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대처처럼 타협이 없고 레이건처럼 타협이 없는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 레이건은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좋아하셨던 또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그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고쳐주신다는 그거를 강력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미쳐가고 사회가 혼란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강력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러섬이 없어요. 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박근혜 정부가 시작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처처럼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구 정치인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뭐뭐 주의로 빠지면 우상 숭배라 그랬죠. 레이건을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대처를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딱 가지고 내가 바로 그가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 가버먼트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이기 때문에 바로 악을 컨트롤하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참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돼서 내가 부르신 곳에서 바로 그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실현될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